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어쿠스틱 기타 4대가 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렉 기타 8대가 거치가 가능한 락스탠드 모듈러 멀티플 스탠드 4A입니다. 오, 얘는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3단짜리였어요. 얘는 이제 4단인데 이제 일렉용으로는 8개까지 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락스탠드. 얘는 전체적으로 무연탄 소프트패드로 설치를 해서 기타를 굉장히 안전하게 감싸는 그런 재질로 설계가 되었어요. 일단 만지면 플라스틱도 아니고 고무도 아니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를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통기타를 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바닥 표면이 넓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위에 헤드는 이쪽으로도 놓을 수 있고 돌려서 이쪽으로도 놓을 수 있게. 네. 헤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일렉 악기는 이 한 바디에 두 개를 넣을 수 있고 헤드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서 거치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을 해놨어요. 네. 굉장히 편리하죠? 베이스, 뭐 일렉, 어쿠스틱 다 거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총 8대니까 뭐 기타 이거 하나 있으면은 집에 있는 모든 기타 다 수납 가능하도록 이렇게 뭐 넉넉하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도. 그리고 플라잉 V 모델 기타도 지금 이쪽으로 다 하나씩 얘가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듈로 연결을 해서 더 길이를 넓힐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양쪽 옆에 보시면 육각 렌치로 이걸 풀어서 얘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분리해서 얘를 뺀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플라잉 V 모델도 충분히 바디를 안전하게 이렇게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 네, 여러분들 플라잉 모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점 좀 생각해서 유의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초간단으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접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얘를 좀 접어놓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옆에 네, 이거 누르시고 내리고 여기 옆에도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내리고 네, 눌러서 쭉 내리면 접히고요. 그리고 얘를 그냥 밀어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아이고 밀어서 딱 고정하면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얘 무게가 5.9kg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겁진 않고 이렇게 양쪽에 집 구석에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쓰실 때는. 네, 굉장히 편리하고 이동성도 좋고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굉장히 안정적이게 기타를 거치할 수 있고 가격이 139,000원으로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기타, 모든 기타 한 곳에 다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락스탠드, 모듈러 멀티플 스탠드 4A.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